학군단 1억 2천. 야, 이거 진짜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야, 자, 이게 자, 이거 왜 근거자를 내가 근거를 알려 줄게. 왜 이런 근거가 나왔을까? 자, 그 근거가 이거예요. 자, 지금 간부 선발 장려금 지급이 되는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추진입니다. 2024년도엔 2천만 원 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2025년에는 2,6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0만 원을. 자, 그러니까 이 2,600만 원을 더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뽑히면 2024년도부터 후보생 되는 거죠. 2023년도부터 후보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추진이야 이거 추진. 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면. 자, 그러면은 학군 단장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껏해야 2년에서 3년이야. 2년에서 3년. 얘들 이거 듣고 지원했어. 이거 듣고 지원해서 2, 3년 뒤에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뭐라고? 전역 한번 준다고? 전역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땐 알바노? 그때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자, 만약에 후보생이 이걸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안 줬어. 왜 안 주십니까? 전역 한번 줄게. 예? 전역 한번 준다고요? 2년 4개월을 했어. 그럼 그 다시 가서 왜 안 주십니까? 나 알바노? 나 학군 단장 아닌데? 지금 학군 단장한테 물어보세요. 전화 뚝 끊어버리면. 알바노? 이거 행정소송 해도 됩니까? 자, 여러분도 이거 보고 지원하신 분들은 지원하기 전에 각서를 받아내세요. 자, 1억 2천만 원 준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으로 하라고 쓰세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역하고 때 채볼 테니까 1억 2천 암니면은 당신이 변제해 준다라는 걸로 우리 계약서를 쓰자고. 계약서를 쓰자고. 행정소송 준비하자고. 국방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자고. 변호사 공증 받아서 쓰자고 이거. 지원서를.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려 그래.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진이라는 말로 애들한테 거짓말을 해. 그럼 로또 사면 맞아? 로또 사면 이 로또 5천원짜리 사면서 아 이건 25억짜리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추진으로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추진으로.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면 나한테 오늘 어떤 내용이 왔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을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왔냐. 자, 실제로 학군단 지원하는 친구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3학년 친인신 선배님들은 6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6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여기서 크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실제로 왔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이거 메시지 받기 전에 자, 이 친구가 이걸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학군단 지원하는 친구인데 2,6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크게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실제로 학군단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 홍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학군단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확신입니까? 확정입니까? 이거 추진 아닙니까? 추진이잖아요. 확정도 아닌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쩌려고 지금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후보생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홍보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학군단에서. 아무리 애들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애들이 지원을 안 해도 그렇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애들한테. 정말 수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최소한 내가 우리 구독자들 내가 상대하는 친구들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양심의 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말자. 최소한 내 후배들 내 동생들 그 어른이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창피한 겁니다. 저는요 딱 들었을 때 이 친구는 3사 가는 게 좋겠다. 이 친구는 학군단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저는 냉절하게 판결합니다. 무조건 3사가 최고야. 무조건 학군단 별로야. 아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군사과 좋으면 군사과도 좋은 점 얘기해주고 이런 친구 딱 들었을 때 학군단 가고 싶으면 학군단 가는 거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너 같은 경우는 3사 가는 게 좋겠다. 너 같은 경우는 학군에 남아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형이고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건 추진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추진이에요. 추진.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학군단 봉급 지급 기간 확대. 자, 2024년 이것도 오른쪽도 추진입니다. 아직 확정도 아니에요. 자, 매월 2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입영훈련 가면은요 110만 원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입영훈련이 늘어나는데 교내 교육 8교육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450만 원을. 역량 강화비도 오른다고 합니다. 2024년이에요. 아직 추진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2023년 지금 3학년 진급 지원하는 애들은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근데 왜 2024년도 걸 보여줍니까? 4학년 되면 되는 거니까. 아직 확정도 아닌데? 아직 확정도 아닌데? 확정 24년이야. 올해가 아니야. 3학년 후보생들 니들은 상관없어. 지금 지원하는 애들은 내년 돼봐야 아는 거야.
근데 돼봐야 아는 거를 왜 벌써부터 얘기해 주냐고. 지금 4학년 후보생들은 상관도 없고 3학년 후보생들 내년 돼봐야 아는 건데 왜 아직 확정도 안 된 거를 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지금 니들이 봐야 될 건 2023년도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기준만 봐야지. 지금 기준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확정도 아닌 추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확정됐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추진을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어떤 학교에서 올린 겁니다. 자, 여긴 더 웃깁니다. 자, 65기는 1,400만원 추진이. 얘는 도대체 무슨 근거야 도대체. 이 어떤 학교 학군단 인스타에 올라간 건데. 자, 각종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겠다.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자, 타 장교 과정에 비해 짧다. 28개월. 이것도 오케이. 맞는 말이니까. 전공과 흥미를 살린 병과 근무 가능. 포병하고 방공. 이번 학군단 포병하고 방공에 억제로 강제로 편성됐죠. 포병하고 방공에 강제 편성됐습니다. 강제 편성. 나의 전공과 흥미를 살린 병과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전공과 흥미를 살린 병과가 포병하고 방공입니까? 요건 학군단 방공하고 포병으로 억지로 끌려갔죠. 개같이 끌려갔죠. 억지로 개같이 끌려갔습니다. 개같이 끌려갔습니다. 이번에 포병하고 방공에. 기계학과 나왔으면 포병 가는 거고요. 행정학과 나왔으면 포병 가야죠. 수학과 나왔으면 포병 가야 되고요. 컴퓨터공학과 나왔으면 포병 가야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뭡니까? 65기는 1,400만원. 얘는 또 무슨 기준이야? 1,400만원 또 어디서 들었어? 아니 뭐 맞는 게 없어? 65기 몇? 65기는 얘는 또 뭐냐고? 얘는 또 뭐야? 1,400만원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군단 스스로도 뭐가 맞는지 모른다. 학군단 스스로도 뭐가 맞는지 모른다. 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근거가 도대체 뭐야? 니네 팀플 안 맞출래? 야, 초과 근무 비현실, 당직 근무 비현실, 훈련 식비 비현실, 당직 식비 비현실, 숙소 시설 비현실, 주택 수당 비현실, 이사 비용 비현실, 연가 보상 비현실, 업무 견직 비현실, 취업 연계 비현실, 국민 인식 개똥망, 훈련 수당 비현실, 전투 휴무 비현실, 휴일 수당 비현실, 위험 수당 비현실, 행정 업무 무능력. 근데 나보고 학군단을 도와달라고? 나보고 학군단 지원하는 걸 홍보 좀 해달라고? 초과근무 비현실, 당직근무 비현실, 훈련 식비 비현실, 당직 식비 비현실, 훈련 숙소시설 비현실, 주택수당 비현실, 이사비용 비현실, 연가보상 비현실, 업무 겸직 비현실, 취업 연계 비현실, 국민인식 개똥망, 훈련수당 비현실, 전투휴무 비현실, 휴일수당 비현실, 위험수당 비현실, 행정 업무 무능력. 이런 나보고 도와달라고? 올해 신입생 오티라미 학군단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군 염치를 무릅쓰고 학군단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들과 인터뷰 좀 요청드립니다. 학군단 후보생 홍보 좀 하게 해주세요. 학군 단장님한테 온 메시지입니다. 학군 단장님한테 온 메시지고 저 위에는 학군 후보생한테 연락 온 겁니다. 학군단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인지도도 높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학군단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미안한데 난 못합니다. 답장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변화 없으면 제가 다 변화 못 드립니다. 답장도 보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움 못 드립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중에 확정이 3개라도 됐으면 저는 도와드립니다. 초과 근무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바뀌고 당직 근무비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훈련 식비가 반영이 좀 되고 당직 식비가 최소한 반영이 되고 숙소 시설도 조금 개편이 좀 되고 이야기라도 좀 나오고 예산이 편성이라도 좀 되고 주택수당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사비용도 단순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금까지 예산이 측정되고 연가보상비도 좀 제발 연가를 가게 해주던가 업무 겸직도 더 이상 없어지게끔 해주고 취업 연계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인식은 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훈련수당도 신설도 좀 해주고 전투유무 하면은 초과근무를 안 줘? 이게 말이 되냐? 휴일수당은 아예 없어요. 휴일에 일하는 거 돈 더 줘야죠 사실은. 위험수당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장난? 위험수당은 거의 뭐 껌값이고 행정 업무는 개박살 났고 계속 무능하고 계속 언정 업무 쌓여만 가고 이러다 나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건 간부들 연맥이는 겁니다. 야 김상우 이 와중에 학군단을 빨아? 야 김상우 이 와중에 학군단을 홍보한다고? 저 새끼 돈 받았나 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학군단이 더 많이 뽑히고 우리 군이 안보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김상우 그러면은 학군단 애들 안 오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냐? 너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원하느냐? 무너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차피 안 그래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그래도 니네 학군단 지원할 거잖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 초급장교 초급간부들 무시한 겁니다. 야 그 개돼지 새끼들 내가 대우 안 해줘도 하사 지원하고 소위 지원해. 지방대에 있는 새끼들 할 거 없는 새끼들 소위 지원할 거 단기자원으로 집단검처럼 씹고 장기 안 시켜주고 버리면 돼. 그렇게 버려진 우리 중2들 대위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래 뭐 지방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군단을 취업으로 오는 친구도 있지. 맞아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마저도 부족한 순간인데 이제 와서 니들이 대우도 안 해주고 하사들 그렇게 개같이 부려먹고 장기도 안 시키고 버려먹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은 최소한 걔네를 받아들이려면은 너네들부터가 줄 건 주고 개방할 건 개방하고 부대 내에서 문화부터 바꿔야지. 아직도 금연한다고 아직도 금주한다고 금요일마다 팻말 들고 아직도 금주한다고 차에다가 이상한 봉투 만드는 거 방관해놓고 참모총장이 그딴 조직문화 개족같은 문화를 방관해놓고 나보고 애들 지원하는 걸 동원하라고 나보고 지금 무슨 여기 일제군대야? 일본군들이 지금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지고 있는데 조선 청년들한테 일본 황군에 지원해서 장렬하게 애국심 바쳐 싸워서 이기라고 전쟁이 이기고 있으니까 나보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조직 문화도 못 바꾸면서 아직도 음주운전하고 팻말 들고 간부들이 서 있고 간부들이 도시락 싸고 다니고 간부들이 간부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간부들이 당직금 모습에서 밥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음주운전한다고 같이 술 먹었던 사람한테 같이 징계를 받고 당직금 모습으로 다음날 퇴근도 못하고 나 그런 식으로 우리 간부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후배들한테 이딴 군대를 지원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무슨 호구입니까? 우리 후배들이 뭐 개병신들입니까? 맨날 병사들은 밥 한번 먹고 나면 그게 두려워서 휴일에도 간부들 출근시켜서 급양감독시키고 그거에 대한 휴식이나 보상은 한 번도 생각되는 적도 없고 간부들은 밥을 굶든 말든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소위들 부족하다고 장군들이 얼굴 들이면서 입시설명에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열 올리고 그럼 뭐합니까? 인간에서 야전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애가 지원해서 들어옵니까? 선배들이 좋다고 복무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후배들이 지원을 하지. 야전에 있는 선배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군 조직에 어떤 후배들이 멍청하게 지원을 합니까? 애들 삐신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좋아질 거라고 돈만 얘기하면 됩니까? 아, 돈만 얘기하면 돼요? 돈만 좋게 주면 애들이 지원할 것 같습니까? 돈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안타까운 목숨 끊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아 우리 조직이 스스로가 바뀌지가 않았는데 아무리 돈 지랄을 한번 해보세요. 바뀌는지 이게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고 절대 이거는 이번 연도 제가 장담하는데 학군단 저는 무조건 개 박살 낼 겁니다. 지원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군인을 속이는 정부를 군인은 어떻게 신뢰하는가? 국방부 장관 초급 간부 급여 수당 증액 복무여건 개선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직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초급 간부 급여 수당 증액 공무여건 신속하게 추진해라. TF 개선해라. 지금 대한민국 초급간부 급여 수당 현역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거 대통령 직보로 바꿔야 되고 단순하게 개선 추진하겠다. 주둥이만 털면 안 됩니다. 종섭장군님 주둥이만 터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둥이만 털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둥이만 털지 마시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좀 하세요. 직보. 그래야 할까 말까입니다. 이거 대도 문제예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다고 갑자기 짜증나서 설명 못했는데 이거 대도 문제예요. 자 야 소위들 학군단 지원 들어온 애들한테 2600만원 줄 돈이 있어 우리가? 우리가 줄 돈이 있어? 야 당직근무비는 지금까지 만원밖에 안 줬는데? 야 줄 돈이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줬어? 2600만원 줄 돈이 있어? 이거를 야 초급 간부한테만 추진하는 게 말이 돼?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대위들도 지금에 있는 중사들은 지금 있는 대위 중사 소령들 상사들은 이 사람들은 아, 잡음물고기다 이거야? 야 하사들 3,000명한테 매달 2,600만원 줄 돈이 있어 우리가? 아니 소위들한테? 그러면은 그 학군단만 줄 거야? 학사장교들은? 학사장교 안 줄 거야? 학군단만 줄 거야? 학군단 중앙에도 진짜 뻔뻔해. 지들만 얘기해. 3사는? 6사는? 아, 니들은 2억 3억 받아서 교육받으니까 상관없다고? 야
그러면은 똑똑한 애들이 이제 육사 안 가. 육사 안 간다고. 학군 나가서 짧게 하고 2600만 원 받아먹지 못하고 육사를 가. 어차피 군생 짧게 하고 나올 건데 육사를 왜 가냐고. 그럼 육사 애들이 역으로 반대가 되지. 육사 애들이 5년을 안 하지 미쳤다고 육사를 가? 그러면 다시 일반 대학교 가서 학군 나간다면 짧게 하는데 2600만 원을 받지? 그럼 육사를 누가 가? 자, 군 조직 분할 안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거 그냥 계속 언발이 오줌누기라고. 학군단도 맨날 보면 지들 얘기만 해. 대한민국 전체를 안 본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학군단은 맨날 지는 이기적이야. 학군단만 얘기해. 학사정교는 학군단 간부사관은 18번만 학군단이 완전 이익집단이라니까 보면은. 이거 줄 돈 있으면 차라리 장기복무 지원금을 주세요. 야, 장기복무에서 살아가는 애를 더 챙겨야지.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결혼한 애들은 대응은 왜 안 차에 장교로 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더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대위로 남아있는 선배들 장교로 남아있는 선배들을 보고 부러워해야 애들이 지원을 하지. 다 단기로만 빠져나가서 그러면은 야 단기로 나가면 2600만 원 주냐? 와 개꿀이다. 안녕히 계세요. 왜 병신같이 군생을 하세요? 2600만 원 받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2600만 원 받고 나가면 그만이지. 그 3사를 누가 오냐? 3사는 누가 가? 3사 안 가지 애들이 못하러 가. 3사는 왜 가? 6사는 왜 가? 차라리 장기된 애들한테 장기복무 지원금을 줘야지. 10년차 지났을 때 군생을 더한 애들한테 챙겨줘야지. 남아있는 친구들 챙길 생각은 1도 안 하네? 지금 초급 장교 초급 부사관한테만 문제가 있어? 이 새끼들 봐라. 이놈들 봐라.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운 하나도 없네? 봐봐, 키워드 자체가 초급 간부 급여 수당이래. 야, 초급 간부들한테만 신경 쓸 거야? 애로사항이 초급 간부들한테만 있어? 군사학과 다니면서 현재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을 현재 2배 수준 올린다고? 제가 어릴 적부터 장교의 꿈을 소위 중위들의 호봉 승급을 올리면 돼? 지금 상사들도 다 이탈하는데? 소령들도 이탈하는데? 제가 과연 초급 간부들만 챙기면 된다 이거야? 아 지금 빵꾸 난 게 소위랑 하사밖에 없으니까? 현재 고민이 많이 가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엉망이야 엉망.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엉망이라고. 군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애초에 대위 소령들이 튼튼하고 얘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소위 중위들도 행복하다고. 그리고 대위 소령들이 여유가 있어야 소위 중위들한테 여유가 있는 오더를 내린다고. 걔네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소위 중위들도 여유가 없는 거야. 상사 원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봐야 하사 중사들이 희망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와 단기 복무 장려금만 올려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차라리 장기 복무 지원금을 줘야 장기가 된 친구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걸 보여줘야 아 내가 결혼을 해야 내가 군인을 하면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경쟁률이 오를 거 아니야. 전역한 애들도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기 복무 장려금 한 번밖에 안 줄 텐데 그럼 재입대를 하겠어? 아이 비웃다니까 진짜 빡대가 진짜 씨. 아니 재입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야 재입대하면 안 주잖아 저거. 재입대하면 또 줄 거야? 그렇잖아. 재입대하면 안 줄 거냐. 그럼 재입대한 애들이 왜 재입대하는지를 알아야지. 왜 재입대? 아 군인에서 보니까 군인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재입대할 거 아니야. 실패한 애들도. 아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그게 모집하는 거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으로 당장 해결할 빡대가리 기아를 돌리니까 환장이 나이 먹고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머리가 굳은 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선순환 구조. 아 그냥 당신의 임기 동안에만 사람 안 부족하면 돼? 내가 참모총장이요. 내가 씨 학군 단장이요. 내가 학군장이요. 학군 교장이요. 나 있을 때만 애들 두세 명 더 있으면 그만이요야? 나 있을 때까지만 애들 꽉 차면 그만이다 이거야? 뭐 대위들 그 알바노야? 어차피 개병신들 나중에 장기되면 되니까 똑똑한 애들 다 나가고 그냥 안녕하세요 김땡호입니다 그냥 너 장기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선순환을 만들어야 될 거야. 선순환을. 아니 위로 악순환을 만드냐고. 악순환을. 아 3사 어떻게 할 건데 6사 어떻게 할 건데. 워게임을 못해. 워게임 하나를 하면은 둘이 둘 셋 그 이후에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 이게 워게임이잖아. 워게임 머릿속에 워게임을 해봐야지. 학군단 단기복무 장려금 올려줬어. 그럼 학사 장교는 어떡하지? 간부사관은? 육사는? 삼사는? 이거에 대해서 벌어질 일은? 아 일단 모르겠고 알바노고 일단 학군단만 챙겨보자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냐 방구냐고. 진짜 누가 남아있나 보자고.